어버이날과 스승의 날등꽃 수요가 많은 요즘 반가워야 할 꽃재배 농가들이 오히려 시름에 잠겨 있다고 합니다. 값싼 중국산 카네이션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엔저로 수출 길마저 막히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 부정석 기자입니다. 카네이션을 재배하는 한 시설 하우스. 어버이날을 앞두고 가장 바쁠 때지만 농부의 얼굴엔 걱정만 쌓여갑니다. 지금 이 시기로서는 가격대만 올라줬으면 농민들도 살고 다 사는데 중국산도 들어오고 하니까는 가격대가 그만큼 안 올라 안 받쳐주니까는. 다른 꽃 재배 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. 어버이날을 앞두고 중국 꽃들이 시장에 대거 풀리면서 국내 하회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실제 지난해 같은 기간 빨간 카네이션을 기준으로 한단 20송이 출하 가격은 15,000원. 하지만 올해 11,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. 수입 중국산 카네이션은 한 단에 6,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경기 부진으로 꽃 소비는 줄고 엔저로 수출길마저 막히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사정이 이렇다 보니 꽃 재배 농가 중 한해 10% 정도가 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작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. 역시 작목을 전환해 보면은 또 그쪽에 또 쏠리다 보니 쏠림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 작목마저 또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. 삼중고를 겪고 있는 하회 농가들에게 5월 꽃대목이란 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.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.